199회 볼게요. Full of Life입니다. 그렇죠? 199회 연습 문장 하는구요. 야, 여기도 보니까 199회를 저희가 지금 이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자 수가 많아요. 그렇죠? 네. 제가 설명할 게 많았나 봅니다.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비주얼 표현이에요. 꽉 차 있어 보여. 삶이 꽉 차 있습니다. Full of Life예요. 오른쪽에 보니까 to have a lot of energy. 그다음 to be very 뭐예요? Be very active. 한 단어로 lively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활기 넘치, 활력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느껴본 지가 참, 예,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이제 뭐요? Not enough energy예요. 그렇죠? Full of life가 아니고, 예, 그렇죠? Not enough energy. 뭔가 항상 기운이 없고 그런데. 볼게요. Lucy요, 다음 분이요. Lucy is a happy child. Always full of life. 예, 굉장히 행복한 꼬마인데 뭐라고요? 아유, 그냥 활기차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다음 분이야. Kate was always full of life, but not anymore. She has become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since she lost her son in the accident. I nearly feel sorry for her. 케이시 그냥 와 그냥 활력 넘치는 항상 그런 분이었는데 더 이상은 아니랍니다. 그녀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has become 동사 뭐예요? 현재 완료지요? since가 나와서 그래요. 오른쪽에는요? 과거가 나오겠지요. 그녀가 71회로 아들을 사고해서 feel sorry for somebody는 유감스럽다 라는 얘기죠. 풍글리시 보겠습니다. 데모 이퀄 시위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데모는 이제 그렇죠? 시위입니다. 그렇지만 데모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그럼 demonstrate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줄에요.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demonstrate. 데모가 들어가면 뭐예요? 일단요. 물론 사람들 뭐 그런 뜻이 인구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 명 모여서 이제 증명해 보이는 거,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이제 시범이란 뜻도 있고요. 명사형은 demonstration이고요. 그 음악에서 이제 데모, 그렇죠? 데모 테이프. 소프트웨어 그런 거에 시작할 때 그것도 이제 데모 그런 뜻이 있죠. trial product, 뭐 경범품 그런 뜻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인지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The study demonstrated the link between poverty and poverty and malnutrition. 예,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링크 연관성을요. 뭐와 뭐요? 가난과 뭐요? mal이 들어가면은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bad이에요. nutrition은 영양이지요. 영양실 쪽이겠죠. 어떤 그거를 발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발견했다라는 증명했다라는 얘기죠. 다음 분이요. Click here to download a demo of the new version of our personal financial software. 잘했습니다. Click here 해서 뭐라고? 투합해 끊으세요. 동사 친구. 여기를 클릭해서 뭐라고요? 다운로드 하세요. 데모 경본품. 새로운 버전 뭐요? 우리 개인 어떤 회계 프로그램 그런 거죠. 다음 분이요. Cookery. Demonstration is held at the community center on every Wednesday. 예, 요리 시범이죠. 요리 시범이 is held는요. 개최 열린다. 커뮤니티 센터 뭐 마을회관이네, 그렇죠? 그런 데서 뭐라고요? 매주 수요일에 다음 분이요. During the trial, supporters demonstrated against the new legislation. Outside the courtroom. 법정이죠, 법정. Courtroom. 법원. During은요? 아, during은. Trial은? 재판. 한번 해보는 거, 이놈이 죄가 있나 없나 한번 trial을 해보는 거예요. 재판에서 지지자들은 시위를 했지요. Against는? 대항. 대항하려니까 반대해서, 그렇죠? 새로운 법안, 어디에서요? 법원, 법정 밖에서. 다음 분이요. In Seoul. Thousands of people poured out onto the streets
demonstrating against the government policy on import beef from the US. 서울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부어진 거죠. 아우, 바깥으로 넣어드려 거리로. demonstrating 동사 친구지요. 데모 했다는 얘기죠. 뭐에 반대해서요? 정부의 정책. 어디의 정책이에요? 수입하는 것의 고기를 미국으로부터. 다음 분이요. The street was full of peaceful demonstrators with candles. The demonstration never turned violent, even when the police tried to disperse the people. 아니요, disperse. 잘못 읽었어요. Disperse the people with force. 예, 거리가요 꽉 찼어요. 평화로운 시위자들 with는 양초, 그렇죠? 정보추가 양초를 가진 그 시위가요. 턴은 바뀌다는 뜻이 있죠. 폭력적으로 바뀌지 않았고요. 언제도요? Even when 잘 읽으셨습니다. Even 앞에 살짝 끊어보세요. 심지어 어떤 때도요? 경찰이 디스퍼스는 뭐예요? 흩다, 흩다. 뭉치다라는 게 흩어놓는 거예요. 해산시키려고. 그렇죠? 사람들을 포스는 힘으로. 그렇죠? 그래서 폭력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컨정션 볼게요. 1번이요. These days it is common. These days. It is common to divorce even couples have children. 예, 요즘에 이것이 흔합니다. 뭐가요? 이 시간 듣는 말은? To year. 이혼하는 거. 언제요? Even? Yes. 답은? When. 그렇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Though. Although나 though. 커플들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커플들이 아이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것도 이분 앞에 살짝 끊어보세요. 읽을 때 끊는 단입니다. 숙제예요. 뭐가요? It is common to 동사 원형 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2번이요. 다음 분이요. It seemed he hanged himself. He was a police officer. Father of three daughters. It seems. 다음? Dead 이하입니다. 아닙니다. 그가 행은요. 목맨 거죠. 스스로를. 그가 경찰관이었는데. 그리고요. 답은? And the father of three daughters 였습니다. 오른쪽에 네모칸 한번 보겠습니다. It seems that 조동사.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구조죠. It seems that 그가 뭐라고 나오네. It's K, 그렇죠? K인 것 같아요. It seems that they are not ready yet. 아직 준비가 안 된 듯합니다. It seems that 로저가요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한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숙제겠죠? It seems that 주어 동사. 다음 분이요. 3번이요. Laws the government introduces the sex industry will not disappear. It is one of the oldest industries in human history. 예. 법, 정부가 소개한다. 답은요? 성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답은? 알지? 아니고. Although? 아. Although가 나는 그대로 조동사가 나와야 되죠. 뭐예요? 어떤 법률을 정부가 소개하더라도 whatever잖아요. 그렇죠? 어떤 법을 소개하더라도 성산업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가장 하나예요. 뭐요? 가장 오래된 산업들의 인간사에서지요. 다음 분이요. 4번이요. Some right-wing politicians argue that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nefit Korean is people. Korea. 아, Korea. Right wing은 weak. Politician은 정치인들이지요. 네. Argue. 주장합니다. That, 이하라고요. 뭐라고요? 점령이죠. 일본의 점령. 한반도 점령이 benefit 동사입니다. 이득을 주다라는 얘기거든요. 한국. 답은요? 한국.
it 과 we 과 and요 and 코리아 이거 쉽잖아요. 지금 문장이 조금 어려워져서 그러는데 주장했습니다 뭐라고요? 대리아를 주장을 했어요. 그 뭐라고요? 일본의 그 뭐라고 한반도 점령이 한국과 사람들에게 득을 줬다라고요 했는데 right? 아비다 주어 동사 숙제입니다. 우기다라는 얘기예요. 주장하다, 주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개쓰레기 같은 그 주장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생각하면 돼요. 쟤한테 뭐요? 내가 다 뺏었어. 예? 10개 뺏었어. 줬어. 10개 뺏고 이거 하나 줬어요. 이거 하나 준 거야. 10개 뺏고서 더 뺏었지. 이거 하나 줬어요. 이게 요만큼은 일단 득이 될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우익은 우익이 아니죠. 좌익이 그 이거는 그 독재자가 하는 거 뭐죠? 프리드 페이머스 뭐예요? 딕테이터. 딕테이터. 딕테이터가 뭐예요? 딕이 들어간 말이에요. 말로써 이제 좌지우지하는 사람 뭐예요? 누가 있어요? 유명한 딕테이터 독일에 히틀러가 있잖아요. 아돌프 히틀러. 그렇죠? Is he right wing or left wing? 좌익의 우익이에요. Left wing 아니에요? 네? Right wing이죠. 우익이에요. Right wing. 헷갈리지. 좌익과 우익. 그렇죠?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wing and left wing? 좌익과 우익의 차이는 뭐예요? 예를 들면. Yeah. Right. So if you think, yeah, if you think, let's say you are a politician, right? Yeah. If you think the country is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s, 그렇죠? 사람들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면은 right wing 거예요. Individual 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untry. 국가보다 뭐가요? 개개인이 중요하면은 그거는 좌익이에요. 보통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있죠. 근데 독일은 어땠어요? 독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를 먹어야 된다.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익이에요. 우익. 일본도요. 일본은. 해가 지지한 일본의 그 뭐 우익이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승천기. 네. 네. 우익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론 좌익들 중에서도 이제 독재자들이 있죠. 뭐 스탈린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근데 뭐요? 그 차이인데 한국의 그런 우익은요. 국가를 이명박이가 우익이라면 국가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그건 좌익이 있는 사람 엄밀히 말하는 아니 좌익이 아니죠. 예. 네. 이명박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만약에 그 성남 비행장 공군 비행장을 각도를 틀면서 뭐를 허가해 줬어요?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 줬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냥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그건 그렇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익이라면 국가의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익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일본 몇 명 없고 한나라당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누구 말대로 친일파 떨거지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그런 어떤 그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우익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래서 좌익 우익의 개념을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한국에서 민노당 좌익이라 그러잖아요. 좌익 맞아요. 왜냐면 뭐다? 국가보다 노동자들의 인권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걔네들 좌익 맞아요. 좌익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우익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일본과 히틀러는 그쵸? 걔네들 우익입니다. 전형적인 우익이라고 우리가 하도 방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좌익은 나쁜 거 우익은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우익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영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흑백 논리를 영어로 하면 흑백 논리. 흑백 논리요? 네. It's not black and white. It's not black and white. Or there's 그냥 이게 뭐라고요? 이게 꼭 그렇게 딱 흑백이라고 얘기할 수라고 정확히 얘기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It's not black and white. It's not that simple. It's not black and white. 그게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하여튼 그래요. 참 그게 무슨 예. 전치사 볼게요. 1번이요. A woman died the sin and the
male driver and a female passenger were taken nearby hospital. Yeah, nearby. Nearby가 아니고 nearby. Nearby. Yeah. 여자가 죽었어요. 답은요. Died at the scene. 그럼 즉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남자 운전자와 여자 동승자는 이송되었죠. 들려? Of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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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yton two 근처 병원으로요. 다음 분이요. Call crime stop pause. 1-800-333-000. 예, 제로가 아니면 zero. 0 발음이 아닙니다. 네, zero. 이게 왜 그 zero 이렇게 안 나간다면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냥 맨날 제로, 제로, 제이를 발음해 제로. 연습 안 해서 그래요. 몇 번만 이렇게 z 하면 그게 좀 되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예, 아까 그 1번 있잖아요, 전치사. 그것도 싫어하지요. 브리즈번에서 있었던 일이죠. 싫어하는데 뭐 그렇고요. 그래서 콜 크라임 스토퍼 전화하세요. 답은 뭐예요? 온. 예? 온. 온. 전화로 또는 전화번호로는 온입니다. 크라임 스토퍼는 뭐 강력계 그쪽이고요. 다음 분이요. 3번. Mid September, Patrick met Pam of a blind date and proposed her Christmas Eve. 9월 중순. 답은요? In. 초순은요? Early. 하순은? Late. September. Patrick이 만났어요. 팸을 소개팅에서니까 답은? In a... On. Oh, 아, date가 on 있잖아요. Date. On. 그 만났고요. Proposed to her. 그녀에게 청혼했죠. Christmas Eve. In. On. 이렇게 못 찍어 뒤로 갈수록 그렇죠? 온 이브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음 분이요 4번이요 I do agree him some extent 아 좋은 표현이다 별표 잔뜩 그렇죠? I do agree agree는 일단 뭐예요? 답은요? 동의해요 동의하는 거 답은 누구누구 원 with it 그렇죠? 누구누구가 그 다음 to extent는 정도거든요. to some extent는 어느 정도는 그렇죠. 동의해. 그렇죠. 야. 100%는 아니지만 100%는 뭐예요? completely죠. 또는 이제 100%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일부분은 내가 참 동의하는 면이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예문 나옵니다. I support the idea. 지지합니다. 그 생각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밑에 우리 with something이 나오기라고 somebody가 나오긴 하거든요. I don't understand what he's saying. 그거 말하면서 당취할 수가 없어요. 모를려. That doesn't mean 아, 아니구나. I understand이구나. 이해합니다. 그거 말하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뭐라고요? 그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것에 동의한다고.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말하는 것. 그새.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데 동의한다. 근데 그건 동의하는 건 아니야. 오른쪽에 보면요. I must say that 뭐라고요? I do not agree 뭐요? With the court의 뭐요? Decision 결정 네 숙제가 나갑니다 뭐가요? I must say that 주어 동사예요 이건 뭐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나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진짜 꼭 네 그래서 제 일어나 네 너무 자고 그래 또 막간을 이용해서 자고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뭐라고요? Must say that 주어 동사 숙제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네, 그렇죠? 영화 그래서 영화? 내가 안 보이면 선생님도 내가 안 보이겠지 그게 아닙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숙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James is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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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d his wife's apron strings he cannot make any decision His own asking his wife's opinion. 예, 그는요. 제임스는 완전히 묶여 있어요. 답은요. 에이프론이 뭐예요? 아침마. 줄. 투. 투. 예, 어디에? 예, 공처가죠. 묶여 있는. 아, 이게 표현이에요. 고정 표현. 예, 배웠어요. 예, 그러지 말고 172에 나와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제이도 배웠어. 아,
그죠? 복습을 안 했을 뿐이야. 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지, 복습을 안 했으니까. 복습을 뭘 안 했으니까? 일조 표현은 항상 숙제잖아요. 자기 문장을 만들어 보지 않았으니까 숙제 안 맞아, 확인해봐. 시간을 묶여본 적 있어, 참. 네, 뭐 숙제는 안 했는데 기억은 나. 일단요, 뭐라고요? 완전히 공처가예요. 그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러면. 김쌤? On his own. On his own. On somebody's own. On my own. 그럼 나 혼자죠. On my own. 스스로. 뒤에 거는요? 아내 의견을 묻지. Without. 안고서는. 그렇죠?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 밑에 네모칸 한번 볼게요. On one's own. 한 단어로 하면 언론이죠. I've been living on my own since 뭐라고요? 언제요? 나의 parents가 죽은 이래로 몇 년 전에 혼자 살아가고 있고요. Did you fix this all on your own? 그렇죠? 저 아침 수업 안 나온 적 있는데 그때 본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Did you fix this?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놀라운 그게 되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Did you fix 고쳤냐 이것을 뭐라고요? 당신 스스로 혼자서 고쳤냐? Will you be okay? 괜찮을 것 같아, here? 여기서 혼자서, 그렇죠? 혼자서 괜찮겠어? Will you be okay? 그런 얘기입니다. 오뇨. 이제 숙제겠지요? 예. 예. 워낙에 진짜 잘 쓸 수 있는 건데. 예. 다음 분이요, 6번이요. My opinion, William and Diane shouldn't have married. Shouldn't have married 밑줄 보시고요. 시제는요? 과거. 과거. 뜻은? 후회. 후회, 굿. 더 이상 안 물을게요. 결혼하지? 말았어요? 했는데 내 의견으로 그럼 뭐예요? In my opinion 이지요?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맨 밑에 나갈 때 결혼하지 뭐라고요? You better stay single 그렇죠? 뭐라고요? Stay 뒤에 뭐가 나와요? 형용사가 나오죠 또 네. ing가 어디 나옵니까? 보고서를 유치해 뭐라고요? 너 그냥 싱글 사는 게 낫겠다 라는 얘기예요? 숙제예요? 예 뭐요? 그대로 하세요 그냥 주변에 너는 그냥 결혼해봤자 그 민폐니까 혼자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better stay single 하시면 되고요. better stay single 하다가 우리 숙제가 그 뭐가 숙제예요? shouldn't have pp 숙제입니다. 뭐뭐 했어야 됐는데 또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제 하도 술 먹고 또 전화했어요 그러면 I shouldn't have called last night. 맞죠? 됐습니다. 복습하세요.